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시간과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아름다운 대물림, 가업을 잇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제주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한 분식점. 30년 넘는 세월 동안 사람들의 몸과 마음의 허기를 채워온 곳입니다. 칼칼한 라면부터 원년 멤버 튀김과 떡볶이에 이르기까지. 와, 군침도네요. 점심 무렵이라 밀려드는 손님으로 정신도 없네요. 출출한 때 간식은 물론 한 끼를 넉넉히 채워주는데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취향 따라 골라먹고 섞어먹고 나누어 먹기까지 이곳 분식점의 단골 풍경이죠. 아, 여기는요 돈가스도 맛있고 떡볶이도 맛있고 맛없는 걸 못 찾겠어요. 맛있다. 그야말로 주방은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데요. 한치의 어긋남 없이 손발이 척척입니다. 근데 이 가게 사장님은 누구시래요? 사장님이 언니! 사장님은 여기 계세요. 예, 여기 지금 이쪽에 세 사람 요리하시는 분들이 우리 자매들이고요. 어머니하고 언니가 한 15년 정도 같이 하다가 언니가 아파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우리가 이제 다 모여가지고 같이 어머니랑 같이 운영하게 됐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관광객도 많지만 90% 이상이 도민, 충성 고객들이라죠. 시청 했을 때 한 어머니 하셨을 때부터 한 30년 정도 됐어요. 예, 이어간 지는. 그때가 고등학교 때. 예, 고등학교 때. 예. 더 맛있어졌어요. 이제 요즘 세대에 맞춰가지고 음식도 많이 개발하고 더 맛있어졌어요. 단골 손님 맛있게 드세요. 세월이 흐르며 메뉴도 다양해지고 맛도 업그레이드. 다른 지방에 사는 자매를 제외하고 지금은 다섯 자매가 직원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은 맞죠. 마음에 말 맞고 또 갑자기 무슨 볼일이 있을 때 그래도 서로가 도와주고 바쁘고 서로가 개인적인 볼일이 있을 때 서로가 도와주면서 사니까 그런 거는 좀 좋아요. 나는 시간을 좀 자유롭게 낼 수 있어. 30년 전 서울서 직장을 다니던 큰언니가 손맛이 유난히 좋았던 어머니를 설득해 차린 분식점. 그 소박한 시작이 30년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머니가 옛날에는 지금같이 뭐 풍성한 재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딱 국수한다 그러면 멸치국수 하나로도 그 어머니의 손맛이란 게 정말 있는 것 같아요. 막 맛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장사를 시작했을 때 어머니의 손맛 같은 거 그런 거 이어받아가지고 특히 떡볶이는 아침에 갓 뽑은 걸로 가래떡을 뽑은 걸로 해서 시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신선한 게 우리 집 제일 좋은 거. 세상에 그냥 얻어지는 것이 있을까요? 자매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메뉴를 개발하고 맛에 정성을 쏟으며 걸어온 길. 하지만 후미진 시청 골목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마음고생도 많았다고 합니다. 어려웠던 일들. 뭐 가게에 이제 옮기는 게 제일 어려웠는데 손님들 다 이렇게 고객층이 다 되어 있는데 뭐 피치 못하게 이제 뭐 나가게 되는 경우가 지금 몇 번째였거든요. 지금은 샀죠. 아, 지금. 예, 지금 35년 만에 우리 다섯 자매가 공동 투자. 그래가지고 예, 마련했어요. 이제는 옮길 일이 없어요. 여기 정착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엔 반가운 일도 있었는데요. 30년 넘은 세월과 경영 혁신을 이룬 노력으로 정부가 선정하는 100년 가게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처럼 맛있고 엄마가 했던 맛 그대로 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지천이 흐르는 원도심 중심가. 이곳에 위풍당당 멋진 건물이 눈에 띕니다. 언뜻 봐서는 갤러리인 것 같은데요. 이곳은 다름 아닌 호텔. 그것도 반세기 이어온 유서 깊은 곳입니다. 그때는 계기가 다 어렵게 살지 않았습니까? 전부 다. 아빠하고 이혼해가지고 요터를 구입해가지고 2층을 올리고
5층까지 올렸는데 30년을 제가 운영을 했어요. 그때 비슷하게 생겨났던 여관과 식당들도 이제는 세월 따라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호텔이 생긴 지 올해로 50년. 10수년 전 리노베이션을 거쳤는데요. 시대에 감각을 더해 그 가치가 더욱 빛납니다. 어머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내 자리를 지키려면은 꾸준히 하고 지난 중에 자녀들한테라도 너는 꼭 이어받아서 이 영업을 해라. 아빠나 저는 항상 그 가짐을 가졌어요. 좋죠. 어머니로서는 당연히 좋죠. 어떤 면에서 엄마 아빠는 나이가 먹어가고 자녀들은 이것을 지키려고 하고 나도 믿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텔 곳곳에는 시간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이 편안함에 더해 제주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어 여러 명사들의 단골 숙소이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공부를 마치고 고향으로 내려온 박은희 씨. 7남매를 대표해 부모님과 함께 이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어머니 아버지 도와서 운영을 하게 될까라는 생각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이곳에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제 갤러리를 오픈하면서 서로 잘 시너지가 일어나서 운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각오는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콘텐츠가 이곳의 역사하고 좀 맞물려져서 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님의 시간에 딸의 감각이 더해져 빛나는 50년 호텔. 앞으로의 길이 궁금해지네요. 그런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흔들리지 않게 잘 지켜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숙소로 좀 만들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해놓은 이 길을 잊히지 않고 꾸준히 그냥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시간은 빨리 흘러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아쉬운 적은 없었나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대와 세대가 빚어내는 아름다운 하모니, 가업. 대를 잇는 분들의 귀한 마음을 응원합니다.